SKB와 만나 인천의 새로운 중심이 되다. 교통에서 교육, 그리고 생활까지 1581세대 대단지가 누릴 하객 1구역의 완벽한 인프라. 우리 가족을 위한 더 좋은 집, 하객 SK뷰가 선사합니다. 하객 SK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객 1동 220번지 1원에 위치합니다. 인천 미추홀구는 부평구와 동구, 중구, 연수구를 접하고 있어 넓은 인천 생활권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특히 사업지와 인접한 용현 하객지구는 인천의 원도심으로 현재는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26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주거, 업무, 상업, 문화시설이 새롭게 자리할 예정인데요. 이에 하객 SK뷰는 용현 하객지구의 호재와 더불어 신주거 중심지로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객 SK뷰의 입지 환경은 어떨까요? 하객 SK뷰는 교통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단지 인근 하객 JC와 문학 IC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인천대로를 통해 경인고속도로로 손쉽게 진입할 수 있어 서울 전역 및 전국으로 빠르게 도달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한 수인 분당선 인하대역 역시 가깝게 자리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교통 호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와 가까운 곳에는 수인 분당선이 지나는 하객역이 개통될 예정이며 바로 옆 송도역에는 같은 해에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이 완료되어 부산과 목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2022년 송도역에 신설되는 GTX B 노선의 수혜까지 더해져 하객 SK뷰의 교통 비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객 SK뷰는 생활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인천의 중심 생활권에서 다양한 상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하객 SK뷰는 홈플러스와 하객시장, 시티필드를 가깝게 이용하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문학경기장과 인천아시안게임 선악경기장이 있어 풍요로운 문화생활이 가능하며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의 법조타운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쾌적함을 선사할 미추홀 근린공원과 하객 에코 테마파크는 다채롭고 여유로운 여가생활까지 모두 선사할 것입니다. 하객 SK뷰는 교육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하객 1동 일대는 최정상의 학군을 품은 곳으로 도보거리에 하객초와 연학초, 하객고 등 수많은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 안심하고 아이를 통학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곳에 인하대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학, 자연스레 조성된 인근의 학원가까지 수준급의 교육 환경을 모두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하객 SK뷰는 미래가치 중심에 자리합니다. 하객 1구역은 용현 하객지구와 더불어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에 이어 인천의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탈바꿈하는 중입니다. 또한 인천의 원도심인 중부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어 개항역사문화자원과 도시개발사업 등 풍부한 호재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특히 하객 SK뷰가 위치하는 하객동은 검단부터 청라, 송도를 잇는 미래도시이자 동인천과 부평을 잇는 도시재생의 중심 입지로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교통에서 교육, 생활까지 우리 가족을 위한 더 좋은 집, 인천 하객 SK뷰.
지금부터 59A형의 실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 셋, 욕실 둘, 거실과 주방 등으로 구성되는 하객 SK뷰 59A형은 미니멀 모던에 간결하면서도 개성 있는 공간을 선보입니다. 네, 59A형은 사실 원래 인기가 있는 평형이지만 요즘 들어서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컨셉이 미니멀 모던이라고요?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이 미니멀 모던 좀 단조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닙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제가 미리 슬쩍 둘러봤는데요. 휑하지도 또 단조롭지도 않은 있어야 할 건 다 있지만 그렇다고 번잡하지는 않은 분위기 있는 공간입니다. 믿어도 돼요? 믿어도 되죠.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자 먼저 현관부터 보실까요? 네. 와, 깔끔하네요. 네, 맞습니다. 바닥부터 대형 타일을 깔아서 네. 이렇게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관리도 편하게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작은 타일로 되어 있고 줄룸 시공되어 있으면 청소하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시원시원하니 좋죠. 네. 그리고 이렇게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짠! 신발장도 넉넉하고 네. 길이가... 충분하네요. 길죠. 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또 반사 유리를 적용해서 거울 대용으로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자, 또 여기를 보시면요. 현관 3연동 중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 중문이 필수죠. 슬림하니 디자인도 잘 빠졌네요. 네. 이제 얼른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먼저 작은 방들 중 하나인 침실 2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측면에 붙박이장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 방으로 꾸미기에 적합합니다. 네,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맞아요. 저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 모든 방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전등 스위치와 난방 조절기를 통합한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과 대기 전력 차단을 한 번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아도 있을 건 다 있군요. 맞아요. 네,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가보실까요? 좋아요. 네, 작은 방을 먼저 보긴 했지만 현관을 네. 들어서면 마주하는 공용 욕실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84형과 마찬가지로 59형도 이렇게 욕조, 선반,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충분한 수납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씻으면 나겠네요. 네, 이제 또 다음 공간으로 가보시죠. 네. 네, 다음은 주방입니다. 성원 씨 요리 좋아하니까 주방에 관심 많으시죠? 제가 국밥 많이 보잖아요. 자, 주방도 한번 우리 둘러볼까요? 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주방인데요. 네. 제 뒤에 보이시면 큰 넉넉한 수납장도 있고 지금 주방 싱크대가 기역자형으로 깊게 파져 있어서 네. 깊고 길게 공간이 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평형에 비해서 시각적으로도 훨씬 넓어 보이네요. 맞아요. 네,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 싱크대 쪽부터 살펴보면 터치식 절수 페달, 가스와 전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쿡탑과 액정형 주방 TV도 적용됩니다. 네, 이거 TV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볼 수 있다는데 맞나요? 레시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하단에 음식물 처리기가 설치됩니다. 맞죠, 이게 맞죠. 있으면 정말 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방 쪽으로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가스보일러도 이곳에 함께 설치됩니다. 역시 봐도 봐도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거실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가보시죠. 네, 주방과 마주하고 있는 거실입니다. 네. 이 거실에는요, 또 아까 보셨던 대형 월패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전기, 난방, 가스 등의 항목이 현재 사용량까지 모두 점검됩니다. 아주 똑똑한 월패드죠. 기똥 찹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벽면을 보니까 소재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고급스럽죠. 네, 무슨 소재죠? 이게 요즘 인테리어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 거실벽 마감재인데요. 이 모던한 분위기와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들도 함께 보러 가보시죠. 네. 안방과 작은 방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먼저 보실 방은 바로 침실 1입니다. 네, 넉넉하네요, 공간이. 네, 작지 않아요. 네. 아이들 방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쉬면서 책도 읽고 놀이도 하는 별도의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별도의 내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할 때 많잖아요. 맞아요. 그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안방으로 가볼까요? 네, 바로 여기가 안방입니다. 네. 굉장히 아늑하면서도 깔끔하죠. 그러니까요.
깔끔하게 이렇게 인테리어가 돼 있고요. 네. 역시 일반적인 안방들처럼 발코니와 개별 욕실이 딸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 발코니에 뭐가 교통창이 하나 있다는 게 맞나요? 맞아요. 뭘까요? 전동 건조대? 맞습니다. 네. 빨래 건조대 빼놓으면 안 되겠죠. 네네. 이 송풍과 무빙 기능으로 빨래 널고 말리기에 딱이죠. 네. 아무래도 안방이니까 부부 욕실도 있겠죠? 맞습니다. 물론입니다. 욕조 대신에 이 샤워 부스에 수납형 샤워 수전을 설치했고요. 네. 또 일체형 비데를 사용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우면서 깔끔하게 연출했습니다. 몸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공간은 다 둘러봤고요. 이제 나가서 정리해볼까요? 가보시죠. 네, 자 이렇게 하객 SK뷰 59A형 둘러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사기캔데요. 사기캔, 사기 캐릭터.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죠. 무슨 말씀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좋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 미니멀 하셨는데 이렇게 맥시멀로 채워두실 수 있어요? 뭐 불만이시면 다 뺄까요? 아니요. 가성비가 좋단 말이죠. 그렇죠. 세심하게 꽉꽉 채운 채로 저희가 하객 SK뷰 59A형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게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하객 SK뷰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모델하우스로 오세요. 오세요. 교통에서 교육, 생활까지 우리 가족을 위한 더 좋은 집 인천 하객 SK뷰. 이번에는 74B형 평면 소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 셋, 욕실 둘, 거실과 주방 등으로 구성되는 하객 SK뷰 74B형은 어반 모던을 컨셉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은 타워형 구조이면서 환기와 채광에 유리한 3베이 구조를 함께 적용해낸 특별한 구조입니다. 네, 어반 모던이라 타워형이라 컨셉도 꽤 동시적이네요. 맞습니다. 74형은 안방과 작은 방들이 크게 두 구역을 이뤄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독립적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도 장점입니다. 네. 역시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겠죠? 맞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가시죠. 네, 다시 현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84A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차분한 그레이 톤이 연출되어 있고요. 네. 자, 이쪽 보시면 신발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짠! 열어보죠. 와, 수납 공간이 참 잘 되어 있죠. 네. 실속 있습니다. 뭐 선반, 부추랫거리, 오산거리, 공간 활용형 선반들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마련된 액세서리들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네. 이 신발장 맞은편을 보면 반사유리로 된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납장이겠죠. 수납장입니다. 네, 한번 열어볼게요. 네. 오, 넓네요. 역시 넓어요. 넓습니다. 넓어요. 여기에 네. 캠핑용품, 스포츠용품 다 넣으시고 딱 외출하실 때 바로 이 문만 열어서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관에 넉넉한 수납 공간, 팬트리가 있다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 들어가기 전에 네. 뭔가 입고 있는 맞아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현관 3면동 중문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잘 빠졌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가보시죠. 네, 와, 이쪽이 공용 욕실입니다. 네, 차분한 그레이 톤으로 역시 잘 꾸며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84A형과 마찬가지로 욕조와 넉넉한 수납장, 그리고 선반과 세면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위치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욕실을 봤으니까요. 다음 방으로 가보시죠. 74B형이 작은 방들이 모여있는 구조죠? 네, 맞습니다. 이곳은 바로 주로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기 좋은 침실 1인데요. 드레스룸 같은 붙박이장이 있어서 공간 활용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이 방의 장점이 또 있어요. 뭐예요? 반창입니다. 반창이 되어 있어서 일단 단열에 좋고 네. 두 번째는 아이들 방으로 쓰기에는 안전 문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기억력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옆방으로 가볼까요? 하시죠. 와, 네. 이렇게 바로 옆에 또 하나의 방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 형제들 우애 좋아지겠는데요. 아, 그럴까요? 써주니까요. 또 혹시 자녀가 한 명뿐인 세대는 네. 이렇게 서재나 멀티룸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녀 한 명이라면 우리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한 방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거실로 가보실까요?
아, 제가 또 거실 가기 전에 여기 복도에서 알려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그 참 보세요. 되게 호텔 같고 고급스러운 갤러리 같지 않나요? 아, 우리 집이 호텔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이 복도의 벽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 아, 벽지가 좀 남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어? 실크 벽지인가요, 이게? 맞습니다. 고급 실크 벽지를 적용해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러면 이어서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거실로 왔습니다. 네. 아주 시원하게 확 트여 있죠. 시원합니다. 맞습니다. 또 벽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크고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감한 아트홀이 적용돼 있어서 마치 갤러리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해서 느끼실 수 있고요. 맞아요. 네. 또 이와 걸맞게 한 점의 그림처럼 생긴 대형 월패드가 마련돼 있습니다. 네, 우리 창도 한번 볼 텐데. 네. 인면 분할 창이라고 하셨나요? 맞습니다. 특히 74 B형은 주방과 이렇게 세로로 연결되는 구조라서 거실이 좀 더 넓게 빠지고 확 시원하게 개방감이 들죠. 네. 그런 만큼 주방에서의 동선이 아주 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주방 동선 참 중요한데. 맞아요. 오셔서 요리하시면서 박수 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편하다 편하다. 네, 이제 주방으로 가볼까요? 네. 네, 이게 동선이 좋으니까 거실에서 주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됐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아일랜드바를 활용해서 D자형의 넉넉한 사이즈의 주방을 연출할 수 있고요. 네. 창 보시죠. 창 가루 사이즈가 일반 사이즈보다 더 커서 채광과 환기 모두 훌륭하게 확보하고 있는 게 84A형과 동일합니다. 이 주방하면 환기가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큰 창이 있으니까 환기 시원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주방 편의상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절수 페달, 싱크볼, 음식물 탈수기, 레인지 후드, 액정 TV 이게 있었는데 공통점이 뭐였죠? 뭐죠? 중요한 건데 무상 옵션. 아, 공짜. 네, 공짜입니다. 공짜. 맞아요, 공짜예요. 언제 좋아요, 들어도 좋아요. 반가운 이름이죠. 네.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생에 좋은 엔지니어드 스톤 그리고 전기 인덕션 쿡탑 옵션도 마련해 놨습니다. 네, 이 그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도 84A형처럼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본 냉장고와 이렇게 빌트인 김치 냉장고 그리고 수납 공간을 기본으로 필요한 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주방에 말 그대로 여기 계신 분들의 로망을 이뤄주는 곳이랄까? 맞아요. 여자들의 네. 로망을 실현시켜주는 곳이죠. 그리고 74B형은 주방 옆에 다용도실도 넓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와!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은데요? 정말 넓네요. 아니, 제가 딱 와있는데 이렇게 벌써 천장하고 높이 차이가 맞아요. 잘 빠졌습니다.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가 충분히 수납 가능한 게 물론이고요. 또 네. 필요에 따라서 수납장도 선택해서 넣으실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면적이 넓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저희 이제 어디로 갈까요? 어디죠? 안방? 맞습니다. 안방으로 가보시죠. 와! 자, 정말 세련되면서 깔끔한 느낌이 물씬 풍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진짜 공간이 잘 짜여졌을 때 느껴지는 마법 같은 거구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74B형 역시 안방에 널찍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위치나 형태가 84형과 좀 다른 건데요. 보시면 안방 욕실 옆에 드레스룸이 나란히 놓이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동선도 간편하게 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깔끔하고 좋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맞춰보실래요? 어? 뭐죠? 자, 발코니 쪽 아, 보시면 뭐가 네. 있죠? 전동 빨래 건조대. 맞습니다. 네. 역시 여기도 있고요. 또 뒤쪽을 보시면 부부 욕실이 있는데요. 네. 욕조 대신에 샤워부스에 선반형 수전이 설치되어 있고요. 비데까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분위기가 좀 색다르지 않아요? 그러게요. 안방에 이런 발코니 공간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좋겠다 싶었는데 여기 딱 있네요. 네, 맞아요. 특히 74B형 안방은 안방 창 앞쪽이 별도의 라운지처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구조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분위기 선호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어서 또 공간도 꽤 넓어요. 차 한잔할 수 있겠다. 차 한잔할 수 있겠다. 네.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이 훈훈하고 따뜻한 분위기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객 SK뷰 74B형 오늘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어떠셨어요? 전 좀 감동했다고 해야 되나? 어떤 점에서 감동하셨나요? 이 집의 컨셉이 있었잖아요. 어반 모던. 맞아요. 이 네 글자랑 진짜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찰떡궁합이었어요? 글쎄요. 좀 이 팍팍한 도시생활 속에서 맞아요. 세련된 공간을 내 집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걸
만족시켜주는 그런 집. 그러니까 그레이톤으로 연결된 현관, 욕실,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복도에서 거실까지 이렇게 연출이 되면서 호텔 느낌이 나. 맞습니다. 호텔 느낌이 나는 174 B형 저희가 꼼꼼하게 보여드렸는데요.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하객 SKB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교통에서 교육생활까지 우리 가족을 위한 더 좋은 집 인천 하객 SK뷰 네, 84A 판상형 실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하객 SK뷰는 판상형인 59A, 74A, 84A형과 타워형인 59B, 74B, 84B형 이렇게 총 6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소개해드릴 타입은 최근 소비자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84A 판상형 4베이 구조입니다. 방 3개, 욕실 2, 거실과 주방 등으로 구성되는 84A형은 이 삶의 즐거움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크 모던 스타일입니다. 네, 벌써 모던 시크라는 키워드를 들으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그렇죠. 사실 요즘 인테리어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잖아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막 모던 시크로 꾸미지 않아도 아파트가 모던 시크로 완성이 되어 있을지 뿜뿜할지 제가 소비자 눈으로 깐깐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끝까지 봐주시고요. 시크 모던의 세계로 들어가 보실게요. 현관부터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네, 자 현관부터 살펴보시겠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그레이톤이 적용돼 있습니다. 네, 바닥부터 쫙 벽까지 맞아요. 차분한 그레이톤이 적용돼 있네요. 성우 씨, 이런 그레이톤 어떠세요? 저 사실 강렬한 색깔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데 실내 인테리어에 사실 기본은 그레이죠. 그럼요, 네. 그레이죠. 네. 자, 그리고 현관의 필수품 신발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미끈하게 마련이 거대합니다. 돼 있어요. 네, 이 문 표면에는 반사 유리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마치 전신 거울처럼 쓸 수 있게도 해놨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내부를 한번 열어볼게요. 좋아요. 자, 한번 열어보시죠. 와, 이야.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신발장 수납 공간 진짜 필요하잖아요. 네, 여기 밑에 맞습니다. 뭔가 특별한 장치가. 보너스로 부츠걸이 랙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이 느껴지죠. 네. 네, 이렇게 신발장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반대쪽도 살펴봐야죠. 네, 좋아요. 일단 딱 보면 왠지 수납장 각인데 네. 한번 내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짠! 와, 정말 넉넉한 공간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네. 와. 잔짐들 다 놓기에 너무 넉넉한 공간이고 맞습니다. 요즘에 또 캠핑족들 많으시잖아요. 캠핑 기구들 여기 싹 다 몰아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관 삼연동 중문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대세인 것 같아요. 네. 그냥 투명창이 아니라 반투명으로 은은하게 되어 있어서 좋고 역시 사생활보호엔 기가 막힐 것 같네요. 그렇죠. 사생활보호에도 좋고 또 무엇보다 겨울철 난방에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이제 또 볼 게 많으니까 빨리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이쪽이 공용 욕실인데요. 동선 괜찮죠? 현관 바로 옆이네요. 네, 네 맞아요. 바깥먼지 싹 바로 그렇군요. 와서 씻으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딱 들어오니까 이 그레이톤의 무드가 또 여기까지 이어져 있네요. 정말 욕실이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나요? 네, 타일도 그냥 타일이 아니라 아주 세련된 타일. 네, 공용 욕실은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던 대로 이렇게 욕조와 선반, 세면대 이렇게 충분하게 수납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건너편 침실로 가볼까요? 네. 와, 이렇게 욕실하고 바로 연결된 첫 번째 방이군요. 네, 침실 1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우리 아이들 방으로 활용할 만한 아담한 사이즈의 침실입니다. 네. 그런데 또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이 잔짐 정리 걱정 안 하시도록 붙박이장도 무상 제공됩니다. 네. 좋죠? 좋네요. 근데 방을 보니까 창이 좀 작은 것 같은데. 네, 이게 반창이에요. 네. 창이 좀 작지만 이게 또 장점이 있어요. 반창이 아이들 방이잖아요. 안전문제 관리에 있어서도 유리하고 또 외부 열기나 냉기 차단에도 이 반창이 유리해서 괜찮지 않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창이 더 좋거든요. 아, 그런가요? 제가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옆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네.
이 방은 저희가 또 특별한 구조로 꾸며놨습니다. 네. 이 다양한 평면 활용 사례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방으로도 또 확장된 거실 공간 일부로도 사용이 가능한 침실 2입니다. 네, 와 카페 같기도 하고 화원 같기도 한데요. 굉장히 멋지게 꾸며놨죠. 네. 가드닝을 즐기는 분의 취미 방으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어때요? 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 완전 멋지고요. 또 여기 이사 오시는 분들은 내 취미에 맞게끔 맞춤형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부님들이 가장 기다리는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잠깐만요. 어, 왜요, 왜요? 어, 주방 가기 전에 큰 문 하나가 있는데 뭐죠? 어, 그러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볼까요? 네. 와, 이렇게 넉넉한 팬트리가 숨어 있었네요. 생각보다 더 큰데요? 그러게요. 또 복도에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공간 활용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주방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 우와. 주방 꽤 넓죠? 네, 제가 딱 좋아하는 D자형의 넉넉한 사이즈가 있어서 더 마음에 드는데요. 맞습니다. 또 이 창을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일반 사이즈보다 더 크고 시야 간섭도 줄여서요. 채광과 환기 모두 훌륭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아, 84A형이니까 판상형 구조? 그리고 맛통풍으로 환기하는 기가 막히겠는데요. 네, 그리고 또 편리하게 주방 쓰시라고 주방에 특히 이 무상 옵션들을 많이 적용했다고 합니다. 와. 무상이라고 하니까 귀가 솔깃합니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싱크대 아래쪽에 절수 페달이 있고요. 네. 섬세하죠. 또 와이드 싱크볼과 음식물 탈수기, 네, 저쪽에 레인지 후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액정 TV까지 다 무상입니다. 아, TV까지 무상이라고요? 네. 그리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바로 이 주방 상판입니다. 아, 네. 이 상판이 혹시 미생에 그렇게 좋다는 그 상판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엔지니어드 스톤인데요. 이렇게 벽면과 상판에 모두 이 고급스러운 엔지니어드 스톤을 적용해서 위생도 챙기고 고급짐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견본주택에는 기본 냉장고와 빌트인 김치냉장고, 그리고 수납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일반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자리로 그냥 기본 구성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역시 생활 방식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방의 오른편에 보니까 공간이 하나 있는데 오, 다용도실이네요. 다용도실인 것 같아요. 지금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고 두 개를 봐도 넉넉한 공간이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거실로 이동해 볼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84A 판상형은 이렇게 탁 트인 넓은 거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네. 또 크고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감한 아트월이 기본 적용되면서 마치 갤러리에 와 있는 듯한 그러니까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걸맞게 여기 보시면 한 점의 그림처럼 생긴 대형 월패드가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이 기존의 월패드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 월패드 적용하면 정말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갤러리형 거실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명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요? 네, 여기 천장을 보시면요. LED 등이 기본 적용돼 있습니다. 네, 좀 은은하고 따뜻한 조명이 적용돼서 그런지 탁 들어오니까 집안 분위기부터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이 창도 정말 시원하게 넓죠. 네, 탁 트이의 창이 마련돼 있네요. 네, 이게 인면 분할창, 시스템 창으로 탁 트이는 뷰를 감상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코스 안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우와, 진짜 넓네요. 넓고 아늑하고 확 트여있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쭉 직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조가 정말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타입들과 마찬가지로 발코니가 함께 마련되어 있고요. 전동 빨래 건조대가 동일 적용됩니다. 크, 대박입니다. 너무 좋죠? 네. 네, 또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여기에 화장대가 마련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는 부부 욕실입니다.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한번 내부를 살펴볼게요. 네. 선반, 일체형 기대, 또 샤워 부스와 수납형 샤워 수전, 여기에 매립형 휴대폰 거치대와 인터폰까지 갖추고 있어서 정말 고급스럽고 깔끔하죠. 네, 와, 판도라 상자 여는 것처럼 이렇게 쏙쏙 재미가 있네요.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네, 또 보여주실 게 있나요? 네, 다음은 안방의 숨은 매력입니다. 바로 드레스룸인데요. 와, 한번 열어볼까요? 네. 오! 넓다 넓어. 와, 거의 넓고 이 정도면... 깊네요. 맞아요. 방 하나 크기예요. 네. 연예인 드레스룸 못지 않은데. 네. 이사 오면 이제 저희가 연예인 드레스룸 쓰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공간은 다 보여드렸고요. 한번 밖에 나가서 정리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나가보시죠. 자, 하객 SKBU의 대표 선수라 할 수 있는 84A형 둘러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처음에 컨셉이 시크엣 모던이라고 했는데 네. 제가 깐깐하게 봤더니 합격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시크 모던답게 요모조모 세심하게 뭐가 많고 그러니까요. 생활도 이모조모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물론 구조뿐만 아니라 편의성까지 챙기니까 100점짜리 아파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 안녕! 여러분 어서 오세요! 어서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